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선 마이크 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을 이용해서 과학실 준비를 하였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는데 청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무선 마이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 하나만 꽂으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뒤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마이크가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게 청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시스템 전원을 연결해 주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디오 아웃풋 단자에 동봉되어 있는 잭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마이크 입력 단자에 잭을 연결해 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는 맨 오른쪽 1번 단자에 연결했고요. 만약에 잭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래쪽 형태라면 아래쪽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참고로 보시고 있는 부분은 스피커와 연결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옥스 입력 단자가 되겠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 입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프로젝트에서 입력되는 소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연결이 되었으면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LCD 창이 조금 잘 보이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에 전원을 연결하시고요. 위쪽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마이크를 연결하시면 아래쪽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쪽에 있는 무선 마이크의 주파수를 보시는 것처럼 741.0으로 맞춰 준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2에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는 744.6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44.6으로 맞추어 두었습니다. 1번 마이크에 시그널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마이크에 시그널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하실 때는 무선 마이크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를 마이크 시스템에 1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1번에 볼륨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RK300이라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요. 주파수가 없는 제품은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 맞추시는 방법은요. 전원을 켜시고 위쪽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꾹 누르시게 되면 깜빡깜빡이면서 주파수를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정이 되었다면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주파수가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어렵게 보이는 무선 마이크 연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니 잭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